네, 안녕하세요. 20세기 한국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개발 역사 워크샵 계략적인 소개를 드리게 된 김명준입니다. 지금은 현재 저는 소프트 정책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안 들리세요? 괜찮으세요? 예. 좀 떨어질까? 예. 제가 목차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대한민국 현재 DBMS,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관련된 산업 현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80년대 초기에 대학교에서 이루어졌던 초기 시제품 개발, 그리고 90년대에는 본격적인 관계 DBMS, 객체 지향 DBMS, 또 객체 관계 DBMS 개발 사례들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90년대 말에 또 2000년대 초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창업됐던 주기억장치 DBMS 기업에 관한 얘기를 정리해드리면은 아마 오늘 이후에 나오시는 분들 소개가 될것 같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정의해봤습니다. 여러 사람이 각자 응용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데이터에 동시에 접근해서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고 또 저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여기 밑줄 친 여러 사람 또는 동시에 공동으로 이것이 기술적으로 굉장히 힘든 분야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라는 게 초기에는 몇천 명이었는데 나중에는 이게 10만 명, 20만 명이 동시에 사용하는 그런 정도의 성능까지 내는 게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물론 중요한 제품이 오라클, IBM의 DB2, 마이크로소프트의 SQL 서버, 자이베이스 등등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와서는 공개 소프트웨어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 세상을 또 풍미하고 있습니다. MySQL, PostgreSQL, MongoDB, MariaDB 등등등. 아마 이거 계속 더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 보세요. 한국 제품들이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는 게 아니라, 곧잘 비즈니스를 하고 또 해외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괄호 안에 쓴 거는 창업자 이름을 썼습니다. 우리 RT베이스, 정광철, 김기환, 두 친구가 인하대학교 친구가 창업을 했죠. 그 다음에 우리 박대현 교수가 TMAX를 하면서 TMAX 데이터에서 티베로 아주 지금 영업을 잘 하고 있고, 리얼타임 테크 충남대 신성일 교수가 창업한 카이로스 시스템, 또 큐브리드 지금은 공개 소프트웨어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원래는 유니SQL이 네이버로 들어가서 나중에 그 큐브리드라고 이름을 바꿔서 공개 소프트웨어 전략으로 새로운 탄생된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정광철, 김규환, 여기 김규환 대표가 나와서 지금 현재 선제 소프트에서 썬DB를 하고 있고, 인피니플럭스 김성진 대표 지금 와 있습니다만은 RTBase를 설명하실 겁니다. 김성진 대표는 지금은 인피니플럭을 창업했지만 그전에는 RTBase에서 연구소장 또 대표이사까지 맡았던 그런 경력이 있습니다. 우리 서울대학교 차상균 교수의 또 하나도 있고요. 또 웨어밸리의 팩타 SQL. 이 밖에도 지금 사라진 한 7, 8개 이름이 떠오릅니다만은 여기 열거한 거는 현재 영업 중인 대한민국의 DBMS를 제가 열거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어디서 왔나? 초기에 80년대 이미 대학교 교수님들이 시제품을 만들면서 우리 인재를 양성을 한 겁니다. 인하대학교 배혜인 교수님실에서 한글 데이터베이스 질의역 KQL을 만들었습니다. 처음 시제품은 다수 사용자가 아니라 단일 사용자였습니다만 여기서 한글 퀘리 랭귀지를 처리하는 기술을 개발했고 그것이 나중에 다수 사용자 시스템으로 또 콜에도 지원해왔고 질의 정보 관리하는 쪽으로 이렇게 진화를 합니다. 오늘 발표자는 배현 교수님이 중국에 계셔갖고 그 당시에 박사과정에 있었던 우리 구공서 청주대학교 교수관을 발표하겠습니다. Muse, Multi-User Storage Environment인데요. 이거는 이윤준 교수께서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한다면 김병철, 최한익 이 석사 이런 친구들이 와서 위스라고 해서 위스콘신에서 만들어 놓은 공개 소프트웨어를 가져다가 개량을 해갖고 다수 사용자를 지원하는 중앙집중식 거래 처리 시스템 프로토타입을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드위트 교수가 그 위스를 다수 사용자로
계량을 해서 나중에 내놓는데 그거보다 먼저 대한민국에서 이 단일 사용자 위스 스토리지 시스템을 다수 사용자를 만들어서 국제 학술 대회에도 발표를 해서 인정을 받았던 결과입니다. 또 인포메이션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IM 문선철 교수가 그 당시 안종길, 신동철, 안종길 학생은 지금 LG에 있다가 창업을 했고 유니첼이라고 창업했고 신동철은 중앙대 교수로 갔습니다만은 이 친구들이 처음으로 설계를 다중 사용자를 지원하고 동시성을 제한하고 고장 회복이 있는 초기 프로토타입을 만들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문선철 교수님은 경영대학으로 가시면서 이쪽 분야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연구가 이어지지 않았다는 게좀 안타깝고 오늘 또 자리를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코레도하고 뮤즈는 여러분들 바로 이어서 발표를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좀 쑥스럽습니다. 바다 1, 2하고 바다 3, 4는 제가 직접 했거나 아니면 저희 후배들하고 같이 했습니다만 바다 1, 2는 관계 DBM 했습니다. 이것은 행정전산망용 주전장기 타이컴 2, 타이컴 3에서 하나의 세부 과제로 10개 과제 중에 세부 과제로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SQL 1, 그다음에 바다 2는 SQL 2를 지원하는 국제표준 관계형 DBMS를 만들었고 대우통신의 한바다, 그다음에 금성사의 금성소프트의 하나디위, 그다음에 삼성종합기술원의 코다로 기술 이전되고 또 상업화됐습니다. 바다 3, 4는 멀티미디어 DBMS라고 명칭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연구실이 저로 시작해갖고 허대영, 이미영, 김준, 허성진, 김창수, 김영민 이렇게 이어지면서 실장들이 바뀌면서 성장하면서 계속 이어지는데 바다 3는 전문 검색, 저장 및 검색을 지원하는 객체지향 DBMS고 바다 4는 전문뿐만이 아니라 이미지 저장 또는 검색을 하는 멀티미디어 문서용 객체관계 DBMS로 진화를 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카이스트 황규현 교수님 실에서 1995년부터 시작해서 2013년까지 이어지는 1년의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와 그다음에 IR, Information Retrieval, 정보 검색, 또 스파셜, 공간 DB를 밀결합시킨 객체관계형 DBMS고 검색 엔진입니다. 오디세우스는 객체지향 DBMS로 국내 최초로 개발이 됐고요. 95년도에. 그 다음에 또 문서 정보 검색하고 또 공간 DB 엔진이 밀결합된 객체관계형 DBMS로서 또 세계 최초로 개발이 됐습니다. 직접 오늘 한경 교수님이 나오셔서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듣고 또 우리 기록으로 남을 수 있게 돼서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서울대학교 김영주 교수실에서 SRP, 서울대학교 관계형 DBMS 플랫폼, SNU, Relational Database Management System 플랫폼, 또 SNU 객체지향 DBMS 플랫폼, 그래서 SRP, SOP, 이렇게 두 개를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개발을 했는데 오늘 참석을 못해서 제가 언급하는 거로 아마 가름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 개그 관련된 문서나 이런 걸 보니까 좀뭐 제가 돋보이고 싶은 것은 학교에서만 개발한 것이 아니라 여기 쓰여 있다시피 SOP 워크샵, SOP 컨소시엄 이런 거를 구성해서 관련된 기업이나 또는 학계들이 같이 협력하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이 협동 연구의 활성화를 했다는 것이 또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제 주격장치 DBMS인데요. 이거는 연구소와 대학교가 공동 개발한 결과물입니다. 처음에 미스터 RT의 약자는 메인 메모리 레지던트 리얼타임 DBMS에서 미스터 RT라고 했는데 94년도에 1.0은 애트리의 세 명의 연구원이 그 상세 객체지향 설계 기법을 이용해서 상세 설계를 했고 그 이후에 서울대학교 차상근 교수가 데이터베이스 엔진을 2년간 개발을 했고 그 이후에 그 위에다가 배영 교수팀에서 데이터 질의역기를 또 추가 개발을 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강원대학교 김진호 교수가 통합시험을 해서 시제품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 결과 RTBase, 리얼타임텍, 삼성 SDS도 가져갔고요. 코스모에서 타큐온 이런 시스템들이
개발이 되고 현재도 작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감히 오늘 우리나라의 워드 프로세서 아래 한글이 독자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고 또 V3 바이러스 백신이 독자적인 영업을 하고 수출도 하는데 DBMS도 거기다 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참 독특한 나라입니다. 워드 프로세서, 백신, DBMS 그것이 세계 시장에 아직 풍미를 못하지만은 국내에서 내공을 닦고 또 영업을 하고 언젠가는 세계 시장으로 나갈 것을 기대합니다. 이것으로 제가 다음 발표하실 분들을 소개하면서 또 대한민국 데이터베이스 개발 역사, 20세기 개발 역사를 간략하게 소개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